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일단은 그 중국 갔다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최강희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갔다 오셨습니까? 네, 잘 갔다 왔는데 얼굴이 좀 많이 탔죠? 네. 네, 아우 죽을 뻔했어요. 더워가지고. 아, 많이 덥군요. 네. 네. 너무 저 시작부터 라이너 씨 쪽으로 등 돌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뭔가 죽을 뻔했다. 예, 건강 악화설을 다 예, 버티리면서. 아, 동정. 아, 동정으로 갑니다. 아, 예. 네. 이렇게 되면 공격하는 사람이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자, 아, 지난번에 아주 그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라이너의 컬처 쇼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너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지난번에 최강희 평론가가 안 계셨을 때 송강호의 나란 말싸미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우리 라이너님이 평론을 하신 다음에 네. 최강희의 디스크가 같이 들어가 줬거든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어요? 아니, 안 들었고 제목만 봤어요. 제목 들었다 들었어. 들은 거야. 들었어. 그냥 들은 거야. 무조건 들었어. 아, 들었어 들었어. 뭐 무슨 미츠강희의 안목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뭐 태권도 시범하는 뭐 송판이에요? 격파하게? 어, 그러니까. 네.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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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 씨 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엑시트의 그 조정석 씨 나오는 거죠? 네, 조정석하고 이제 소녀시대 유나. 유나. 아, 네. 이 광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광고빨이죠, 뭐. 아, 광고빨이죠. 아,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충 아, 느낌이 오네요. 어, 일단은 우리 최강희 평론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어, 우리 라이너 씨는 그냥 느낌만 살짝 한번 좀 전달하시겠습니까? 어, 이제 비판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한 영화지만 그래도 최근 나오는 재단 영화들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말 감수성 차이 많이 나네. 많이 나네 진짜. 아, 진짜 많이 나네. 어. 와, 재밌겠다 이것도. 아, 일단은 네. 이 개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박살 나고 있는 최강희 평론가께서. 줄거리 소개를 왜 나한테 시켜? 그거로라도 형 좀 내가 밀어주는 거야. 이 재미없는 설명이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습니까? 자, 라이너식. 아, 일단 뭐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정석이 우연히 가서 유나를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유나를 만나려고 고위험 장소를 거기로 잡은 거다. 아, 일부러 거기를 잡았다라는 팩트는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 아, 나옵니다. 아, 아, 나옵니다. 내가 잠깐 화장실 가는 동안 나왔나?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좀 괜찮은 영화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첫 번째는 클리셰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난영화의 한국형 재난영화의 클리셰는 네. 역시 천만 쓰레기 해운대. 아, 천만 쓰레기. 네. 천만 쓰레기. 어, 딸 구하러 가는 거? 아, 그렇죠. 어, 유일한 제대로 된 천만이죠. 아무도 두 번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아, 아, 이건 칭찬이기도 하고 욕이기도 하네.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는 그런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일부러. 심파도 안 나오고 억지 웃음도 안 나오고 고구마 캐릭터도 없죠. 그러니까, 아, 고구마 캐릭터 아, 있지. 괜히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괜히 혼자 갇히고 주인공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없다. 아.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청년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아, 청년 실업.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이제 앵커가 중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사고 현장에 계신 두 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춘들은 사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헬기도 오지 않고 구조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그렸기 때문에 관객들이 마음에 동함이 생긴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영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 최혁 씨랑 같이 아 한 게 얼마만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몰입했잖아. 그러니까 최강희 평론가가 일부러 기지개 켜는 거 봤어? 아, 형, 내가 봤어. 야, 일부러 기지개 켜는 거 봐라. 아, 난 지루하다. 아, 어. 아까 이제 라이너 씨가 이제 영화가 클리셰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클리셰 투성이에요. 아, 좋아 좋아. 어, 야, 뭐 근데 얘기해 봐. 어, 좋다 이거. 왜냐면 왜 그 보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 재난영화의 클리셰가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주인공은 살아남아야지. 어, 주인공은 살아남아야 근데 되는데 그건 클리셰라고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아, 그런데 네. 중간에 구조하러 와서 이제 가족들을 싹 구조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필 주인공이 탈 자리가 없어. 아,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장면인 게 아, 좋은 장면이래. 사실은 탈 수 있었거든요. 유나도 탈 수 있었고 탈 수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아니죠. 딱 나오고 나서 가족들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클리셰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게 뒤에 액션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일단 들어볼게요. 네. 유나가 이제 사람들을 올려보내고 나서 되게 멋있는 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라서 네, 볼만하다. 최강의 평론가님 혹시 그 도움이 될까 해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아, 그래도 최강의 평론가가 웃겨요 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도가 앞에 왜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그 웃기기 위해서 저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 아, 저는 뭐 이렇게 뭐 루트 파인딩 뭐 이런 어려운 이렇게 안 써요. 이 루트 파인딩 장르에 그냥 뭐 기억 안 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막 진짜 루트 파인딩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고 있는 동안 뭐 드론이 날라오고 막 별지랄 다 하는데 야 이제 욕으로 간다 욕으로. 그게 마지막인 거 알잖아. 근데 마지막 단계가 욕이야. 하나도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뭔가 이야기가 아기가 딱딱 맞아가지고 개연성이 있게 쭉쭉 진행이 되면 또 긴장감 있고 몰입감 있게 볼 텐데 그러지 않으니 그 아까 라이너 씨가 그 지적하신 그런 그 훌륭한 주제의식이라는 것도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아, 일단 재미가 있는 다음에 그 주제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 물론 이 영화가 아주 좋다는 건 아니에요. 비평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잘하셨고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야, 깔끔하게 다 녹여준다. 이제 완승했다 생각하니까 야, 피는 닦아주네. 피는 닦아줘. 라이너 씨는 자기가 손흥민인 줄 아나 봐. 이겨놓고 이제 상대팀 선수들 다 독이는 거야. 피는 딱 닦아주고 가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거의 재난 수준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빨리 엑시트 하시기 바랍니다.